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립니다.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7시 19분이에요. 여기 저울이 있었어요. 여기 휴게소에 왜 저울이 있지? 오피셜 유즈 온리. 여기서 단속할 때 이걸 사용하나 보네요. 그죠? 네. 자, 휴게소가 한가하더라고요. 주말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주말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전 지금 일어났어요. 세수 좀 하려고요. 차 안에 있는 쓰레기도 좀 버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 저 트럭은 다 아시죠? 스커틀린 그룹 캐나다 트럭커. 오래전도 아니죠. 얼마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디젤 집시님 다니는 회사였었는데, 네. 오너 오퍼레이터인가 보네요. 네. 네, 여기 나오니까 플로리다 지도가 있어요. 여기 휴게소 이름이 산타로사네요. 산타로사 카운티인가 봐요. 산타로사 휴게소 인터스테이트 10. 이게 마일 마커라는 뜻이에요. 30마일 지점에 있는 거네요. 이제 30마일만 더 가면 그 플로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네. 지금 제가 여기 잭슨빌에 있었잖아요. 여기 잭슨빌에서 어저께 출발해서 쭉 많이 왔어요. 그래도 여기 탈라하시 몇 년 전에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다 그냥 재난 지역이어가지고 우리 아들도 지원 나가서 일하더라고요. 여기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있네요. 산타로사 카운티가 어디야? 아, 여기 있네요. 여기가 산타로사 카운티 밀란이에요. 밀란. 여기 잘 안 보이죠? 예. 저는 여기 이제 여기 조금만 더 가서 여기 펜사콜라라고 써있죠? 걸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시큐리티 오피스도 있네. 이렇게 근데 사람은 안 보여요. 이제 미국 휴게소 여기 그 턴파이크 아닌 거 유료도로 아닌 데는 이렇게 밴딩 머신밖에 없어요. 식당도 없고. 자,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은 그냥 그 동네 그 뭐죠? 창고에서 세워놓고 그 동네에서 뭐 할 게 있으면 내일 거기서 뭘 하려고요. 어디 갈 데가 있나 보고 하루 정도 있다가 일요일에 엘라바마 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이제부터 월요일 화요일 엘라바마에서 일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캘리포니아로 이제 달려갈 거예요. 자, 일단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27마일이라는 친구들이 그 전화가 왔는데 유홀 트럭을 빌릴 수가 없대요. 자기들이. 왜냐면 그 자기들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한대나요. 거기다 못하게 한대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태워가지고 유홀 트럭으로 가겠답니다. 잘 됐어요. 안 그러면 제가 우버를 불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태워다 준다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네, 여기는 펜사콜라 다운타운이에요. 조금 시골 같아요. 여기 그 바닷가 쪽으로 가야 그 호텔들도 높고 그렇더라고요. 펜사콜라 다운타운입니다. 유월 트럭을 빌려다 놓은 것 같은데요? 일하는 친구들이? 예.
다행이에요. 유호를 빌려도 났어요. 시간 절약 되겠네요. 예, 지금 이제 아파트 2층이에요. 그래가지고 2층에서 이삿짐을 옮겨 싣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인데 제 트럭을 가지고 와도 될 뻔했어요. 사실 길이 넓어가지고 여기 에이전트, 오리지널 에이전트 OA라고 하는데 OA가 셔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셔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 잔디밭에 대라 그래서 이렇게 대고 일하는 거예요. 예.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3,500파운드라고 그랬는데 2,000파운드밖에 안 되게 생겼어요. 계속 이제 에스티메이트 된 것보다 일이 작아지고 있어요. 오, 땡큐. 오, I have a get a rate. Always have a rate. Yes. 예, 맥주를 가지고 다녀요. Damn, let's go back to try. 네, 이제 여기 창고에 돌아왔어요. 여기는 이제 그 웨어하우스에 따로 저울은 없고 이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재활용 센터예요. 이제 뭐 고물 같은 거 받아주고 고철 같은 거 받아주는 그런 센터에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저울 재러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인천제철 같은 데 가면은 인천제철인가? 그 월미도에 부두에 가면 이렇게 고철들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앞차에서 이런 걸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걸 파는 건가요? 아니면 버리는 건가요?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게를 재갖고 나가자고요. 네, 이제 사무실에 그 웨이티켓 갖다 주고 왔어요. 이 익숙한 모습이죠? 이렇게 셔틀 하는 거. 네, 이제 창고에서 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완전 시골이죠? 제가 유월 반납하면서 저기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요. 여기는 크레딧 카드도 밖에서 안 돼요. 안에 꼭 들어가서 넣어야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지금 러브 스트럭 스탑으로 갈 거예요. 가까운 밀튼이라는 동네에 있는 러브 스트럭 스탑으로 갈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일요일 밤까지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동네 펜사콜라 비치에도 놀러 가고요. 그러려고요. 여기 씨푸드도 유명하다고 그러고 여기 펜사콜라 비치가 좀 유명하잖아요. 한번 가보게요. 집에 갈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여기 있기로 했습니다. 자, 러브스로 갑니다. 네, 여기는 여기 밀튼이라는 동네, 밀톤이라는 동네의 러브스예요. 아까 그 유홀에서 셔틀 마치고 이쪽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여기서 가까운 엔터프라이즈 렌트카에 차를 예약해 놔가지고 차를 픽업 하려고 했는데 엔터프라이즈에서 저를 데리러 오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차가 없대요. 처음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그래가지고 그냥 잤어요. 할 일 없어가지고 자다가 잠깐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도 배가 고파서 밥도 먹었어요. 밥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잠깐 바람 쐬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건물에서 트럭 주차하는 데가 좀 멀어요. 네. 이
이제 여기 트럭스탑에 이삿짐 트럭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무빙 트럭커들이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게 비슷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이삿짐이 군인들이 이동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럭이 아까 낮에는 여유가 좀 있었는데 오 개미들이 개미한테 또 한 방 물렸어요. 그래서 붙더라고요 금방. 여기 아무튼 여기 플로리다 개미도 무서워요. 아주 조그만데 물리면은 그냥 금방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나와서 괜히 돌아다니면 안 돼요. 특히 저 잔디밭에 돌아다니면 개미한테 물립니다. 야, 내일 아침에 다시 9시에 이제 오픈하거든요. 차 렌트카 그 오피스가 아침에 그리고 가서 차를 빌릴 수 있으면 차 빌려가지고요. 펜사콜라 비치도 유명하거든요. 펜사콜라 비치에 가서 아침에 바다 구경하고 거기 옆에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냥 조금 좋은 코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아침부터 운동 좀 하려고요. 운동하고 거기 이제 굴 먹는 데도 있어요. 오이스터 바 같은 데가. 그래서 굴도 좀 먹고 내일은 좀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인터넷이 안 좋습니다. 인터넷이 완전히 꽝이에요. 꽝꽝.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삿짐 트럭 하나, 제 옆에 둘, 저 뒤로 셋, 넷, 한 여섯 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모여 있어요 무빙 트럭커가. 자 일단 9월 23일 들어가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아마. 낮잠을 자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들어갑니다.